자, 지난 밤 사이에 금값이 역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2,000달러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가격대인데요. 이제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최진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사실 그 2,500까지는 대세 상승 가능할 것 같다. 한 2,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상당히 빠르게 2,000달러 이미 돌파했어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겠죠? 예, 일단은 저희가 올해 원래 타겟을 갖다가 상단을 2,000달러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2,300으로 향후 12개월이겠죠. 네네. 향후 12개월을 갖다 봤었을 때 2,300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충분히 상승을 갖다가 더 할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금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증시랑 함께 가는 경향이 좀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 금리의 역축과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금값의 조정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좀 고려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조정 가능성을 갖다 봤었을 땐 단기적으로는 달러화의 기술적인 이제 상승에 있어서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기술적인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지표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사실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비율도 사실 너무 많이 내려온 상태고 거기다 기대가치 역시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달러화가 반등하면은 결국 금은 달러화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화 역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럼 달러화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금 역시도 지금 기대가치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 달러 인덱스 정도로 보고 있다 보면 이거 약간 조정 나올 것 같아. 조정에서 약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로 봤었을 때 명목 가격만 금을 갖다 놓고 보면은 온스당 2,000달러를 갖다 상회를 했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달러화 역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차트를 갖다 동시에 좀 접근을 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 저가 매수의 기회를 갖다 우리가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로 좀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하단을 갖다가 사실 온스당 1,800달러를 갖다가 이제 조정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여기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다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근데 저희가 추정하는 기대가치만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못해도 100달러가량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치로는요. 네네. 그럼 최대치로 100달러라면 지금 현재 명목 가격이 2,020달러 언저리에 와 있는데 여기서 그럼 1,920까지도 조정 가능성을 갖다 좀 넓힐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저도 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이제 금의 상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관심은 가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당장 그냥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가격도 높고 또 조정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한 전략을 좀 들어봤던 거고요. 요즘에 그 금값을 온스당 3,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뭐 글로벌 그 금값 전망,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이 정도 전망하더라고요. 지금 레인지는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단 1,800에다가 상단을 갖다 향후 12개월 봤었을 때 2,300으로 보는데. 물론 3,000달러에 있어서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된다 안 된다를 갖다 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요. 네네. 다만 저희가 봤었을 때 그러면은 과연 상승에 대한 논리가 무엇인가를 갖다 찾아본다면은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들도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보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질 금리도 있겠지만은 결국 유가의 기저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결국 기저 효과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갔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즉 명목금리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계속 머무는데 유가의 기저인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갔었을 때는 지금 현재 1.5%대인데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 유가가 올해가 원체 기저가 낮았다 보니까 그렇죠. 내년에 대해서는 결국 플러스로 전환이 되거든요, 상승률이.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실질금이 더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버리기 때문에 금 가격은 더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다른 한 가지로는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 달러화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화가 더 내려갈 수 있는가? 저희는 네. 더 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결국 그 이유 자체는 결국 상대 성과 측면에서 주식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은 미국 주식이 이머징이나 또는 다른 나라 대비했었을 때 더 강한가 약한가를 갖다가 측정해서 네. 달러화가 강할지 약할지를 갖다 보거든요. 근데 지금 봤었을 때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가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더디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갖다 계속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중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더딘 부분들이 네. 있죠. 이걸 놓고 봤었을 때는 달러화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더딘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내년에 가격의 레인지가 굉장히 좀 넓어질 수 있는 위로 상단이 열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유로화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달러 약세를 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행 지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미국이 좀 더디게 올라가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금값 상승으로 좀 연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금은 그렇고 요즘에 이제 은 가격도 지난 밤사이에도 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은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은도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죠. 그러니까 금과 어떻게 보면 살짝 동일한 부분이 은 같은 경우에는 금처럼 안전자산이자 네. 무이자 자산이고 거기다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플러스 알파로 추가해야 될 부분이 결국 산업형 수요가 높다라는 점이죠. 은이요? 그렇죠. 어. 금이랑 조금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결국 그러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9년 때도 그랬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안전자산 수요는 후퇴하지만은 인플레이션 해치 수요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은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해치 수요가 나오는데 결국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금보다 상대 성과가 조금씩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결과적으로 산업형 수요가 계속 나와주니까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골드 실버 레이쇼 같은 경우에도 은이 조금 더 성과가 압도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과거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때 구간처럼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뭐 금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금도 사실 지금 여기서 봤었을 때 명목 가격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상단을 갖다가 역사적 고점이라 하지만은 실질 가격으로 놓고 보면은 2300대가 최고치거든요. 1980년대 때. 아, 그럼 그렇게 접근했었을 때 금 역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겠지만은 은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줘야 되는데 왜? 네. 결국 은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30일간 변동성 지수로 보면은 금 같은 경우에 대략 50포인트인데 근데 은은 100포인트 두 배가량입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 우리가 조금 투자에 있어서 접근을 할 때 어려울 수가 있다 보니 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감으로써 변동성, 안정성을 갖다가 좀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요즘에 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은에 투자할 수 있는 선물 빼고 어떤 방법들이 있죠? ETF가 존재하는 상태이고요. 그쵸. 그리고 뭐 은도 통장이 있나요, 혹시 금통장처럼?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근데 사실 뭐 담당하시는 그쪽은 아니니까. 금만큼 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적금성의 은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현물로도 우리가 쉽게 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ETF로도 굉장히 많은 접근들이 있고 KLX에 좀 어떻게 보면은 상장돼 있는 상품들도 많다 보니까. 네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달러화가 해치가 되는 상품인지를 좀 접근을 해야겠죠. 네네. 왜냐? 방향성 측면에서는 결국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앞으로 18개월 선행을 갖다 한다는 관점에서 달러화의 추이가 그럼 앞으로 쌍둥이 적자 추이처럼 계속 내려가거든요. 네네. 이건 과거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걸 동시에 감안을 한다면은 우리가 봤었을 때 결국 달러화의 약세 측면에서 달러화가 해치가 되는 금이나 은 같은 상품에 그렇죠. 투자해야지 안 그랬다가는 결국 환리스크에 좀 노출되니까요. 네, 나는 분명히 금을 샀는데 예.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 가격도 동시에 내가 들고 있는 금 가격은 동시에 떨어지는 뭐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네네. 있겠죠. 상대적으로 다른
금 관련 또는 은 관련 상품보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과 은 요즘에 워낙 핫하다 보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유가 한번 여쭤볼게요. 유가는 그 41.5, 한 42 이 정도 수준에서 그 상단을 뚫지 못하고 계속 그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유가 전망은 어떠세요? 유가는 저희가 이제 레인지를 봤었을 때 상단을 갖다가 WTI 기준으로 50불을 봤었거든요. 근데 유가에 있어서는 크게 비관을 갖다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뭐 4월 달이죠. 그때 마이너스 유가 갔다가 그러면 한 번 더 마이너스 유가 가는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근데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4월 달과 지금의 기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당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파 쇼크로 결과적으로 수요가 박살났었던 것과 동시에 네네. 결국 사우디가 증산을 갖다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가가 굉장히 많이 박살이 났던 거고 지금은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드라이빙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국면이거든요. 네네. 물론 조정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최근 미국의 대중교통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요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드라이빙 지수들이 대부분 그렇죠. 좀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 말즉슨 이쪽에서의 수요가 조금씩 더뎌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면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수요 말고도 공급 쪽에서의 이슈들도 함께 바라보자 이거죠. 네네. 오펙 플러스라는 글로벌 최대 공급자가 어떻게 보면 공급을 갖다 조작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거든요. 계속. 네네. 그러면 이번에도 감산 부분을 갖다가 좀 완화시켰지만은 실질적으로 감산 이행하지 않는 애들한테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800만 배럴 일평균 이상대의 감산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가가 그럼 이런 수급 밸런스 측면에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적의 가격대라고 좀 접근되어 가능하겠고요. 오히려 다시 한번 무너질 가능성을 너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예. 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그 원자재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사실 전략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포트를 갖다가 봤었을 때 비중을 갖다가 무엇을 확대해야 되고 네. 어떤 걸 더 많이 들고 가고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네. 변동성은 뭐가 더 많고 어떤 게 알파를 갖다가 더 이제 채워나갈지. 근데 보면은 저희는 작년 말에도 연간 전망에서도 그렇고 2분기 전망 때도 그렇고 하반기 전망 때도 그렇고 여전히 귀금속 섹터에 대한 특히 금과 은에 대해서 특히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는 금보다는 은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는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금 이후에 이제 뒤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든가 네. 뭐 또는 비철금속 내지는 이제 농산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산물 섹터도 같은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인데 이거는 사실 지금 여전히 유가 기저를 갖다 놓고 봤을 때 아직 유가가 마이너스 구간이다 보니까 네. 농산물 섹터 같은 경우에 저희는 여전히 내년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 비철도 사실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가격의 레벨 측면에서는 내년으로 좀 접근한다면은 그나마 귀금속 섹터와 에너지 섹터 일부를 갖다 조금씩 들고 나가는 네. 이러한 접근이 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굉장히 핫한 그 에너지와 그리고 귀금속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최진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